On Today. 모비크랩의 아이폰5 메탈 범퍼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 케이스 보시면은 그 액정 필름이 같이 들어있고요. 지금 색상은 와인 레드 색상이시고요. 케이스를 개봉해보겠습니다. 네, 보시면 구성품으로 흔들림 방지 스티커가 들어있는데요. 그 케이스를 부착에 장착하기 전에 방지 스티커를 부착해보겠습니다. 이 밑에 하단에 부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두 개만 밑에 부착을 해주시면 되세요. 부착하시는 건 선택사항이시기 때문에요. 원하신 분은 부착을 해주시고요. 흔들림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 모습입니다. 케이스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옆쪽에 홀을 보시고요. 그 왼쪽에 긴 홀을 맞춰서 가볍게 밀어주시면 되고요. 나사가 드라이버가 필요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요. 옆에 고리를 살짝 눌러주시면 되십니다. 지금 스티커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고요. 듀얼무민 소재로 굉장히 가볍고 슬림한데요. 그 핸드폰 케이스가 굉장히 가벼운 걸 느끼실 수 있고요. 그 표면이 도색 처리가 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요. 벗겨지지 않습니다. 그 각 홀들이 맞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. 하단은 분리가 가능한 제품이시기 때문에요. 옵션 선택이 가능하신데요. 여러 가지 색상으로 색상 조합이 가능하십니다.